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좀 이따 실제로 할 때는 40배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되게 좀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본 무대 때는 정말 더 많은 조크와 애드립을 섞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선 리허설이니까요.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이제 들어오셨고요. 먼저 이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개발사 에이스톰의 임종균 실장님 모시고 한 말씀 전해 듣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주세요. 음악이 혹시 없나요? 나올 때? 아, 있군요. 네, 실장님 나오셨고요. 네, 실장님 우리 선수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이크를 원래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네, 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우. 일본어로, 예. 예.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자리로. 어우, 굉장히 또 훈남의 우리 실장님이셨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정말 참 많이 또 기다려주셨습니다. 아, 이제 그만 기다리시라고 너무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다음 순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최강의 군단 OBT의 핵심 컨텐츠 중 하나인 PVP 모드 MFL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데, MFL, 주말이죠. Monday Fight Live인데, 뭐 UFC를 따라 만든 것 같긴 한데,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또 본방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시간에 맞춰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최강의 군단 유저 간담회 그 첫 번째 라운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레이싱 모델 겸 우리 또 로드 FC의 대표적인 라운드 걸 우리 주다 씨께서 등장해 주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팬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가까이서 보네요. 네,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요. 네, 저희 MFL 컨셉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라운드걸 레이싱 모델 주다 씨께서 여러분들께 멋진 워킹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허설이라 짧은 거죠? 네. 리허설이라 짧은 걸로 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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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왔을 때 일단 빠져주시고. 아, 빠지고요. 네, 저 빠져요. 네. 빠져주시고. 바로 인트로 영상이 나옵니다. 아, 맞아, 예, 맞아. 예, 예. 예. 바로 인트로 영상이 나오고, 인트로 영상 끝나면 이제 올라오셨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본 무대 때는 나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무대 때는 빠졌다가, 인트로 영상이 주다시 빠지고, 영상 나오면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라운드 걸이 다 돌잖아요. 뭐 빠졌다가 라운드 걸 다 돌고 그다음에 인트로 영상 요게 지금 나오고 네. 요게 끝나면 이제 올라가서 아 깜짝이야. 아, 이거 중간에 주다 씨가 할 때 애드립이 하지 말고 그냥 냅두고. 네, 알겠습니다. 26일 오픈이죠. 아, 영상이 좀 기네요. 충분히 뭐 여유롭게 있다가 하고 캐릭터들 네. 다면으로 확 나와요. 그러고 나서 준비해 주시면 네. 조명 이쁠 때 찍어드려.
네, 최강의 군단의 멋진 영상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멋진 영상, 영화편을 보는 듯한 아주 멋진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우리 주다 씨의 또 멋진 워킹, 또 잘 보았고요. 중간중간 또 여러분들의 또 눈을 아주 즐겁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영상 확인한 대로 최강의 군단은 이번 달 우리 26일 오픈베타를 시작을 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많이 기다린 만큼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1라운드가 다소 짧게 끝난 감이 없잖아 있지만은요, 바로 다음 라운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 소개를 좀 빨리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2라운드 피켓을 또 누가 들고 나오게 될지 굉장히 기대해 주시고요. 또 어떤 영상이 나오겠지 굉장히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라운드 외치나요? 제가 여기서 2라운드 여기 마무리 멘트를,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를 넣을게요. 자, 그러면 2라운드 시작합니다. 네, 2라운드는 역시 우리 또 라운드 가리시죠. 로드FC의 우리 민지혜 님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저는 참 민지혜 님을 처음 뵙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쵸? 예, 했다 치죠.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말이죠. 몇 라운드까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고 자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최강의 군단에 대한 내용이 보다 자세히 공개되고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강의 군단 우리 OBT 버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에이스톰의 개발실의 유정현 기획 파트장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죠? 왜 안 앉아 계세요? 왜 안 앉아 있어요? 나와야 되는 거. 네, 그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영상을 아, 나 좀 찍어, 나 좀 내 TV인데 네? 아, 오전 그 기사로 봤어요. 승헌이 형이 하고 갔죠. MC, 그쵸? 아, 나 좀 찍어, 내 TV인데 아, 참, 이 친구, 참 아, 참 잘했어. 아, 이제 또 리허설이기 때문에 이거저거 체크할 게 많고 조금 이따가 이제 6시 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때는 정말 뭐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겁니다. 재밌게 보시면 되고 미리 네이버에서 지금 최강의 군단 검색하시면은 게임에 관련된 뭐 내용들이나 오늘 뭐 유저 간담회에 대한 내용들 올라올 거예요. 네. 에이스톰. 에이스톰. 아톰. 그럼요. 네. 아, 인터뷰는 조금 있다가 네. 주다씨 인터뷰는 조금 있다가 조명 좋은 데서 부탁드릴게요. 네. 고바이오 해주신대잖아요. 지금은 모델분에게 예. 예의가 아니죠. 예. 대한민국 탑 대표 레이싱 모델 주다씨입니다. 저요? 얘기하셔도 돼요. 저기 예. 지금 핀마이크 쓰시는 거예요? 아, 이거 예, 와이어. 그거랑 예. 본선이라. 아, 그럼 바꿀까요? 예. 예. 어떻게 이 주파수를 좀 바꿀까요? 예. 어떻게 할까? 위로 가지고 올라갈까요? 본선이 되는구나. 뽑아서 좀 드릴까요? 네, 저희 마이크랑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주파수만 할 때 뭐 하는 거야? 독학을 해야지. 웬만하면 지훈아 녹화를 해. 필요 없는 거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평상시에 늘 녹화하는 습관을 가져. 시스템은 크게 루파 성능 파츠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루파츠 부분은 외형으로 잘 들어가는 상의, 하의, 머리, 신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능력치가 고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밖으로 잘 보여주지 않는 눈, 코, 입, 귀 등 액세서리 파츠 부분에는 이 부분에 많은 성능,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룩은 굉장히 마음에 드시는데 성능이 떨어져서 좋은 룩을 못 입으신다거나 아니면 룩이 정말 크신데 성능이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입고 다니신다거나 그런 일들은 그런 고민들은 최영아의 공간에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상이 나오시면 바로 지우시면 됩니다. 최영아 캐시샵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룩 컬렉션 4개 세트 그리고 아웃서 컬렉션 플러스 열 수 있는 베누 세트 10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배양고파? 월가 18,000원 정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치. 빨리 끝나 밥 먹자. 한번 주시는 컬렉션은 위에 올라가서 대기실에서 판매되지 않고요. 그때 구입을 못하시면 필드에서 사냥을 통해서 분양 구입 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중단된 룩이나 아니면 룩 파츠가 아니라 성능 파츠들은 필드 사냥을 통해서 떨어지는 제3세계 박스를 통해서 획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박스는 최소 평타 정체, 그 필드에서 드롭되는 꽝이 없는 컬렉션이 나오는 박스입니다. 이 박스를 열면 방금 말씀드린 컬렉션, 성능이나 디자인 컬렉션이 나오게 되고 또는 컬렉션보다 다소 높은 등급인 디자이너 컬렉션 그리고 최소 10세를 하나에서 3개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박스를 주시면 박스를 열기 전에 이 박스에 어떤 파츠가 들어있는지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요. 내가 원하는 파츠가 들어있는 박스에 한해서 열쇠를 통해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파츠 때문에 키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겠죠. 하나, 시나리오처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박스를 첫 번째 키로 여는 모습입니다. 키, 왼쪽부터 보시면 키 하나가 있고, 키 두 개가 있고, 그리고 키 하나, 그리고 신발 컬렉션, 헤어 컬렉션 보고 있는데요. 저는 헤어 컬렉션을 원하고, 원해서 이 상자를 열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뽑아보죠.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쇠 하나를 소비하고 열쇠 하나가 들어온 상태고요. 이제 위에는 총 4개의 상품만 남아있으니 4분의 1의 확률로 거기가 나와있죠. 열쇠 하나 더 소비해서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남고 열쇠 두 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3분의 1로 머리가 남아있으니 한 번 더 깔 텐데 이때는 확률이 좀 높으니까 비용이 비쌉니다. 열쇠를 두 개를 지출하셔야 되고요. 열쇠를 두 개를 지출을 해서 결국은 가장 어려운 루트로 원하는 머리, 헤어 컬렉션을 획득을